안녕하세요. 모가살림입니다. 오늘은 계란과 버터 없이 만드는 비건 브라우니 만들어 볼게요. 건강을 좀 더 생각해서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쌀가루 70g, 아몬드 가루 50g, 코코아 가루 20g, 설탕 30g, 베이킹 파우더 5g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두유 130ml, 유채씨유 2큰술을 넣고 다시 잘 섞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반죽에 블루베리나 건포도, 너트 종류를 넣어주세요. 이제 틀에 반죽을 부어서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사각틀이 없어서 식빵틀을 사용했어요.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20분간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그동안 두부를 이용해서도 비건 브라우니를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저는 너무 꾸덕한 식감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도한 비건 브라우니 중 제일 맛있게 먹은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어요. 쌀가루로 만든 비건 브라우니,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